이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단대 우리 지역 아동센터와 논골마을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찾은 단대 우리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모두가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겨울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무석 깔고 앉았어요. 센터 바닥이요. 울퉁불퉁하고 전기줄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서 감전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찢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뚫려있는 구멍과 튀어나온 전기줄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 네, 창문이요. 이게 왜? 바람 불면 이렇게 부서질 것 같고 비 오면 물도 들어와요. 그리고 또 안 열려요, 이거.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네. 40년이나 된 건물이다 보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창문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고 눈과 비바람이 고스란히 안으로 들어와 늘 불편을 겪는다는 아이들. 특히 겨울엔 추위에 떨어야 했다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희망TV SBS와 굿네이버스가 힘을 모았습니다. 창문뿐 아니라 낡아서 위험했던 전기줄과 장판을 모두 드러내고 난방공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젠 울퉁불퉁한 바닥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겨울철 난방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새 창문이 생겨 새어 들어올 비나 눈 때문에 교실이 젖을 일도 없을 테죠. 아이들이 바라던 안전하고 깔끔한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뭐 바뀐 것 같아? 슬픈 양식이랑 창문이랑 벽지랑 장판이야. 여태 이렇게 바뀌니까 어때? 깨끗해서 좋아요. 아무래도 땅망수 우주마크. 바닥이 좋아졌어요. 바닥이. 바닥이 왜? 여기 원래 여기 이렇게 땅만 흘렸었거든요. 근데요 여기 새로 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믿고 더 재밌어요. 센터 이렇게 바뀌니까 좋아요? 네! 얼마큼 좋아요? 여러분 잠깐! 곰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동센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재미난 사연이 가득한 지역 아동센터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주세요. 고민 해결사 곰이가 바로 해결해 줄게요. 연락 많이 주세요. 이어서 생방송 투데이를 보내드립니다. 환상적인 3D 곤충 체험전이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 3D 기법을 활용한 체험전으로서 신비로운 감동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3D 곤충 체험전,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디지털 당신을 명화의 심장으로 이끈다.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파리 시립미술관 프티팔레 한국 투어 다빈치에서 반구흐까지 꿈의 미술관을 구현 명화 속 비밀로 당신을 초대한다.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안
안 나왔지.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